자, 27번, 올해 27번 아니면 29번, come 레일리와 허프는 계산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도시,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비율은 뭐냐? 자, A 도시인데 A 도시로 인구 유입되는 비율 대 B 도시로 유입되는 비율을 구하는 거죠. A 도시로 몇 명 가면 나머지 B 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러면 뭐에 비례하죠? 우리는 A 도시 뭐죠? 인구 얼마냐면은 4만 5천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 C 도시로부터 A 도시까지 거리 36km 제곱에 반비례. 그리고 얼마? B 도시 인구 2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 C 도시로부터 B 도시까지 거리 18km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를 할 때는 요 수식을 쓸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요 두 개 곱한 건 뭘로 간다? 분모. 그래서 2만 명 곱하기 얼마? 36의 제곱. 그리고 요 두 개 곱한 거 4만 5천 명 곱하기 18의 제곱은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 이제 얼마가 나오죠? 예? 18 두 개 곱하고 4만 5천 개 이걸 나눠주면은 0.5615가 돼요. 그럼 이것을 이제 비례식으로 가면은 A 대 B는 0.5625 대 얼마? 1. 그래서 A 도시로 가는 인구 비율은 얼마냐? 두 개 더 해줍니다. 0.5625에 1 대준 1.5625. 자, 분모는 1.5625 대 A는 얼마? A는 0.5625가 되고 B는 1. 퍼센트로 가려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0, 우리가 6%, 밑에는 64%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중요합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은 높다. 27회까지 계산 문제 내고 안 냈으니까. 자, 28번.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해서 나타난 게 무슨 모형? 컨버스 분기점 모형. 수정해서 나타났다. 자, 이 상권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다음 조건에서 A, B 도시의 상권의 경계점은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A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X라고 할까요? X는 1 플러스 루트 AC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가 A, 분자가 B인데 AC의 인구는 16만 명, BC의 인구는 4만 명,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때 요거는 약분하면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우리가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1 플러스 2분의 1의 15kg 돼서 우리가 2분의 3의 15kg인데 분모 분자에 분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역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럼 분모는 1이 되고 약분은 3, 5, 15죠. 그래서 5, 2, 10. 10kg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허프 모형인데 거기 거리마찰계수이 항상 허프는 요거부터 확인. 네. 허프는 거리마찰계수가 2다. 이것부터 확인을 해서 중력 모형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매장, 규모,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뭔다?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에 비례, 예, 반비례. 자, 그러면은 거기서 A 쇼핑센터,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를 구하는데, 그러면 A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항상 허프가 나오면요. A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한다. 자, 매장 면적. 얼마? 분모는 전체인데,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 4,000. 자, 거리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쇼핑센터 매장 면적 10,000. 거리 5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C 쇼핑센터 매장 면적 20,000. 거리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은 전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A죠? 4,000을 10의 제곱. 자, 그러면 얼마냐? 요거 공두개 없어지니까 40. 요거는 25니까 4배. 요거는 공두개 없으면 2배. 그러면 6배? 40에 40이죠? 공 없어지면 16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6.25%지. 16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A 쇼핑센터에 이제 시장 점유율 구했으니까 이용객 수는 얼마냐? D 도시 인구 60만 명에 몇 프로만 쇼핑센터를 이용한다? 40% 하면은 24만 명. 24만 명에 우리는 A 쇼핑센터는 6.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자, A 쇼핑센터를 구했으니까 이제 B는? 자, B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 분모는 전체 얼마죠? 640. 전체 640에 분자 B가 들어와죠. 가운데가 얼마? 400. 400이니까 얼마? 640에 40일 때는 6.25인데 공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62.5%지. 자, 그러면 이용객 수는? 자, B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공 하나 더 붙었으니까 15,000에 공 하나 더 붙으면 15만 명. 그러면 C 쇼핑센터 이용객 수는 전체 24만 명에서 16만 5천을 빼면은 24만 명에서 16만 5천 빼면은 7만 5천 명.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점포 3개,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거든요. 27회는 레일리, 28회는 허프,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3년 연속 허프 이론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약 계산 문제 나오면 레일리 아니면 또 허프 둘 중에 하나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30번. 자, 입지 계수 AQ에 대한 설명. 자, 분모는 뭐죠? 정구. 분모는 정구, 분자는 특정 지역에 주어졌어요. 자, 정구,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
IT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용. 자,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특정 IT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용. 자, 이때 전국 전체 산업, 전국 IT 산업, Z지역 전체 산업, Z지역 IT 산업. 자, 숫자 표에서 요게 들어오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역은 3개, 산업도 몇 개? 3개. 아, 골치 아프다. 예, 요거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제조업, 그리고 뭐죠? 금융업, 숙박업. 문제는 요게 LQ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 LQ, 여기 A, 지역, B, 지역, C, 지역. 요걸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몇 개 계산해야 되면 아홉 개. 야, 시간 걸리겠다. 이런 것이 이제 시간 걸리는 거예요. 빨리 푸신 분들은 요령이 있거든요. 여기 얼마냐? 전국 전체, 맨 오른쪽 전국, 맨 밑에 합계, 전체 만나는 게 1600? 55예요. 1655에 제조업은 515. 그럼 여기 요 값이 515로 1655로 나누면 0. 얼마 나오겠죠? 요거 다 똑같죠, 요거. 요 세 개는. 세 개는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얼마? 1655에 거기에 570. 여기 또 1655에 570. 요거 같네요? 그럼 요 분모 여섯 개는 다 같은 거. 분모 여섯 개는. 그럼 이제 밑에는 다 계산 끝났어. 그렇죠? 네. 네. 요걸 510을 1650 빨리 나눠보면 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모는 계산 끝났어. 이제 분자 계산을 해야겠죠. 자, A 지역 전체. A 지역 전체. A 지역 보세요. 두 번째 칸. 전체 530. 30에. 제조업 얼마? 150. 자, A 지역 전체 530에서 여기에 금융 200, 여기는 530에서 180, 이런 식으로. B는 세 번째 칸 갑니다. 540에서 제조 170, 540에서 180, 540에서 190으로 가는 거. 여기는 585에서 195. 여긴 또 585에서 190, 또 585에서 얼마? 200. 요거 이제 계산을, 이제 요거 계산을 해서 분모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비교인데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이 나와요. A 지역, A 지역의 요 숙박업은 뭐보다 C 지역의 요 금융업보다 입지 개수가 높다. 계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 계산하고 요 계산 한번 해보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라면 시간 걸리니까, 아, 요거 딱 보면 시간 오래 걸리겠다.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좀 문제 잘 푸신 분은 아예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놓고 아예 읽지도 안 해. 어떤 분은 읽고 넘어가. 안 풀 건데. 어차피 못 풀 건데. 안 풀 건데 왜 읽은지 몰라. 나중에 푸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무섭다 진짜. 요령을 이제 보면 이제 시간 걸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1번. 자,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버제스 이론은 1925년. 네, 나타난 최초의 이론. 자, 최초의 실질적으로 분석한 이론인데,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의 공간 구조를 뭘로? 도시 생태학적.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을 하죠.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는데, 뭐를 대상으로?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이 도시를 대상으로 해요.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로는 그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 여러 개, 수개,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얼마에 나오는 거예요? 1945년에 나타난 이론으로서 헤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핵심이로,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 도심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부도심이 나타나는 거죠. 도심, 부도심이 나오면 다 핵심 이론. 그래서 현대적인 대도시나 거대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세 번째,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 밑줄,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분화되면서 성장하는데 그 이거죠. 중심 업무지고 여기 핵심. 예, 핵심에서 밀려나죠. 밀려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정의 지대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 중상층 이상이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위성도시로서, 위성도시로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인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띄고 있다? 동심원상을 띄고 있다. 4번 정답이네요. 다 핵심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두 이론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나타난 게 다 핵심 이론이에요. 자, 이 원을 변형해서 우린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자, 여러분이 4번이 정답이고 점유지대는 어디 있어요? 점유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주거지역 사이에 있다라는 거. 자, 4번 정답. 선형 이론은 도시가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뭐를 따라서 간다? 교통망.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모양으로? 선형, 부채꼴 모양으로 선장한다. 부채꼴 모양, 쐐기 형태라고. 여러분, 쐐기가 이런 얘기죠. 이렇게 중심 업무 지구, 여기 핵심에서 교통의 축, 선을 따라서 방사되는데 이게 쐐기 모양이에요. 쐐기 형태의 모양이 부채꼴 모양,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개념이죠. 맞는 지문. 4번이 정답이고 32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의 형성을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 뭐죠?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죠? 친이. 그 지역 원주민과 경쟁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하는 천이. 도시의 공간 구조의 형성을 친이,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도 낮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접근성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자, 3번 선형 이론에서의 점유지대. 이런 점유지대는요, 동심원 이론이야. 선형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 중심 업무 지구에 직장 및 생활 터전이 있어서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 가까이 하여 거주하는 지대, 황혼 지대라고 해요. 점유 지대를 다른 말로 황혼 지대라고도 합니다. 선형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입니다. 3번 정답. 선형 이론에 따르면은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노선, 교통노선과 부채꼴 모양, 이게 포인트 맞고,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몇 개의 분리된 밑줄, 몇 개의 분리된, 이산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33번으로 갑니다.
지대 이론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의 지대설이 나오죠. 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또 나왔는데 한 네 번 정도 출제를 했었죠.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어떻게 돼?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농업용 토지의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이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자, 그래서 1번 맞는 침은, 2번 알프레드 마샬. 알프레드 마샬은 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 자, 고전학파에서의 지대의 개념은 뭐죠? 고전학파에서의 지대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이걸 확대해서 나온 개념이 준지대. 준지대. 예.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한다. 단기에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 지불하는 소득이 준지대, 단기. 장기에는 생산 요소가 고정되지 않고 설비 확대 축소되니까 변해요.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알론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알론소는 트윈에, 알론소는 트윈에 위치 지대설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여러분, 작년에도 입찰 지대설의 출제를 또 했거든요. 알론소. 올해는 입찰 지대 곡선 개념이 중요해요. 자, 각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이 돼요. 자, 도심인데, 자,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이렇게 가장 높은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요게 바로 어떻게 돼? 입찰 지대 곡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은 최고의 동그라미.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이 토지는 할당 배분돼.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우리는 토지는 할당 배분이 된다. 최고가 포인트고, 호이트는, 호이트는요, 고급 주택지 역할을 강조. 고급 주택지, 그 저급 주택지가 나오면 안 돼요. 지문에 저급이 안 나와, 다 고급이 나오지. 저급 하니까 틀린 지문. 고급 주택지가 고용 기회가 많은, 요거죠. 고용 기회가 많은 이 도심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무슨 모양? 선형, 부채꼴 모양, 선형으로 고급 주택 지역에 뭐한다? 입지한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저급에 아니라 뭐? 고급. 4번 정답. 5번 해리스 울만은 도시 내부의 토지용이 단일한 중심에 아니라 여러 개 밑줄,
다핵이니까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맞는 지문.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지대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지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과 고전학파에서는 이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을 이용한 대가가 지대인데 문제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회,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이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뭘로 본다? 지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토지 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말하는데 이 순소득을 우리 뭐라고 보냐? 잉여라고 봤다. 자, 그래서 토지의 몰수가 아닌 뭐다? 잉여소득인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자, 밑줄은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에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한 했다. 우리는 이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자, 헨리 조지 사상 중에 그 아까 밑줄 긋은 게 바로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토지 이외에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예? 우리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 3번 정답. 35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 자 니카도는 항상 비옥도죠.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단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했죠.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는데 문제는 비옥도가 동일하면요 지대도 동일해야 된다. 실제 지대의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왜냐? 니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토지의 생산력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소유죠, 소유. 그래서 아무리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자, 맞는 지문 3번. 튀네는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위치를 중시하죠. 니카도에 있어서 이론에 위치를 첨가하죠. 그래서 지대는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중시하고 한계지 내에서 두 농업용 토지, 한계지 내에서 두 농업용 토지의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죠. 하여튼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계지 내에서 우리는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약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튀넨이고 수송비를 강조한 학자가
우리는 튀냅니다. 자, 마샬은 일시적 미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계 또 통과를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 고정됐죠.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자, 니카도는 한계제에서 어떻게 돼요? 니카도는, 자, 열등지는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서, 이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한계지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뭐 한다? 일치되는 곳을 말하죠. 그런데 니카도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걸 지대인데, 이 또 두 개가 한계지에서는 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지대는 뭐다? 제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5번 정답.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합니다. 시험에 또 잘 내죠. 작년에 이걸 뭘로 출제했죠? 지대가 없는 토지로 출제했죠. 무지대 토지로 출제. 지대가 없는 토지. 한계지. 말 그대로 지대가 제로니까 지대가 없는 토지. 한계지.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최근에 36번 문제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내거든요. 상권 분석 모형, 도시 성장 구조 이론, 지대 이론 이거 섞어서 출제를 요즘 많이 하고 있다. 자,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옳은 거죠?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인데,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을 제시. 8가지 원칙을 제시한데, 그 중에서도 뭐를 강조한다? 서로 보안관계 내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주고받는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기억 맞는 질문.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하여튼 중심지란 말만 나오면은 항상 누굴 띄워야 돼?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중심지가 나오겠죠?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자, 여러분,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가 있죠? 고차원 중심지는 백화점, 상권의 규모가 커요. 저차원 중심지 편의점, 상권의 규모가 작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입니다. 맞는 지문. 자, 튀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강조했죠. 고립국 이론이죠. 그래서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한다. 수송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튀네는 뭐죠? 튀네는 니카도 이론에, 니카도는 수송비가 반영 안 됐잖아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데, 여기에다가 튀네는 하나 더 들어가요. 수송비. 이 생산비와 이 수송비 요거잖아요. 요걸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 그래서 몇 개? 여섯 개의 작물 재배 활동이 나오죠. 자, 호이트는 고소득층이죠. 저소득층 안 나옵니다. 고소득층이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우리가 높은 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 또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요즘 보면 호반, 호수나 강변 내에 있는 아파트 경관 좋죠? 뷰가 좋잖아요. 가격이 비싸요. 고소득층이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지문. 다 맞느네요. 네 개 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최근에 이런 36번 유형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우선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체기론인데 여러분 정체기론은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이슈가 2년 연속 이슈를 많이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재작년부터 7~8문제 출제. 원래 한 4문제 내다가 배를 출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히려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점수 따야죠. 그럼 여기서 4문제, 3문제 더 많이 출제하면 어려운 투자, 금융에서 줄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 점수 따기는 좋지. 그래도 점수 안 넣어도 돼요. 작년에 보니까 점수 안 나와. 그렇게 내도. 그게 뭐냐면요. 너무 암기해서 그래.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스, 아까처럼, 우리 36번처럼 그 박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 부족해서 한 거야. 그리고 너무 암기를 많이 해서 탈이야. 작년에 시험장 나와서 학생들이, 예? 뭐, 예? 시험장 나올 때마다 뭐, 개론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뭐냐? 너무 암기해서 좀 문제가 생긴 거야. 또 이해하고 암기하면 모를까? 그냥 이해도 없이 암기해버리면요. 약간 변형은 못 풀어요. 그래서 정책이론은 요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나오고 하니까 박스 문제를 많이 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잠시 쉬고 37번부터 가겠습니다.